갑목은 봄에 해당되지요. 봄은 어느 계절에 임신해 있지요? 겨울이제. 해월에 임신이 되는 거야. 겨울 첫 달이 해월이잖아. 그래서 이 장생지가 이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갑은 해가 장생지야. 이거는 외우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이걸 외워야 되거든. 근데 이제 절태양부터 외우면은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해. 장생지를 외워놓으면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해. 그래서 장생지부터 외우세요. 을은 오가 장생지야. 이게 전부 장생지거든. 병무하고 정기는 같아요. 장생지가 외울 때 머리로 외우면은 안 외워집니다. 그럼 무식하게 외워야 돼. 갑에 못 외워서 깝깝하지요. 깝깝해야 갑에 으로 병무인 정기유까지만 외우면 돼. 그죠? 요 경사난 내신자가 임신해가 계모한테 혼났다. 요렇게 외우란 말이야. 경사난 내 신자가 임신해가지고 계모한테 혼났다. 그죠? 경사신자 임신 계모 이렇게 이 맥도로 외우란 말이야. 갑해으로 병무인 정기유 이거 외워놓으면 되죠. 근데 또 이게 장생지하고 제왕지하고 묘지가 있어. 특히 잘 쓰면 그 장생지 제왕지도 맞지만은 묘지는 무조건 써.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묘지에 들어가지. 중요해.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뭐야 묘지에 들어가지요. 육회점에서 묘지 있는 것 때문에 쏙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야. 그게 묘지를 알아야 되겠죠.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요걸 외울 때 생왕묘로 기억해 두세요. 생왕묘는 삼합되는 게 생왕묘야. 해는 뭐예요? 해묘미잖아. 갑목에 장생지는 해고 묘는 제왕지고 미토는 갑목의 묘지야. 육회에서는 갑목이나 을목은 다 같이 씁니다. 명리에서는 을목하고 음은 따로 쓰지만은 육회에서는 음양을 똑같이 해가 씁니다. 을은 오가 장생지예요. 장미가 올해 장미잖아. 그죠? 올해 활짝 피잖아. 그죠? 오는 오하고 삼합되는 게 뭐예요? 인원술이지. 술이 묘지겠지. 오인술이란 말이야. 돌려봐. 돌려보면 맞아. 인이 묘지가 될 수가 없지요. 병은 인하고 삼합되는 게 뭐예요? 인원술이지. 그지? 이 여름은 앞계절 엄마 뱃속에 임신해 있죠. 1월 달에. 그죠? 이 장생기란 말이야. 올이 가장 덥지요. 그죠? 네. 그지? 제왕이야. 술은 가을 마지막 달에는 완전히 화기운이 끝난 거야. 그럼 겨울 되면 춥잖아. 그죠? 내가 병올 줄 했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인호술이니까 제왕에 앉아 있잖아. 이게 무슨 제왕이야? 에? 화제왕이 아니고 낮의 제왕이지. 그죠? 또 정사잖아. 정은 뭐예요? 정기요 유사축이죠. 그죠? 유하고 삼합되는 사유축이잖아. 유사축이잖아. 이거는 뭐야? 이것도 제왕이지. 무슨 제왕이에요? 밤의 제왕이에요. 이 정사는 있잖아. 이게 뭐예요? 정사가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정사일 주고 그런 일 주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 있잖아. 사는 있잖아요. 오하하고 사하고 천지 사이야. 오하는 이 순수한 불이죠. 에? 사화는 뭐야? 쇳물이야. 경금이 들어있잖아. 쇳물을,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쇠가 되어버리잖아. 물을 부으면은 쇠가 되어버리죠. 쇠가 녹아있는 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을 나누면 어때요? 정을 나누면 물이 나오잖아. 빳빳한 거야. 이건 24시간 해도 괜찮아. 전에 내가 그 해갖고. 와, 우리 선생님 몇 날 며칠 해도 그걸 안 해요. 그랬더니, 그게 사전에 나와요? 나오니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정사일주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네, 20년 넘어서 1호 제자가 정사일주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20년 전에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에이, 그건 재미없잖아.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그렇지, 또. 더 재미있게. 호박해서 노래. 이 수잖아. 양쪽에 첨부 꽃들이지요. 참, 당신은 꽃밭에 물 들어다니고 바쁘겠어요.
씩 웃는 거야. 곧바로 물줄 다니잖아, 이거. 그 정사일 쪽 그렇단 말이야. 지금도 열심히 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토하고 했죠. 경은 뭐예요? 사유축이잖아, 그죠? 자는 자신진. 임은 신자진이죠. 묘해미. 요렇게 외우면 쉽게 외우겠죠. 삼합은 생왕묘입니다.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또 하나, 아직 명지를 안 나갔으니까 재미가 없겠는데, 우리 그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 가르쳐 줄게. 이건 근데 그걸 또 가르쳐 주면 그 저 선생님 끼가 많아서 저런 것도 잘한다 하면 안 되는데. 안 그럴게요. 괜찮아요? 아이, 그럼요. 나체도화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양귀비가 나체도화란 말이에요. 그 일주에 해당되겠죠? 해당되는 육친에 해당될 수 있고, 양가는 욕지, 음가는 병지에 앉아있으면 이 나체도화라 그래. 이 도화가 있는 사람 정력이 굉장히 좋아. 또 남자를 뼈까지 싹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 전에 29살 아가씨가 나와서 자기 이모가 소개를 해가지고 해주고 갖고, 야, 너 언제 결혼하겠는가? 아니면 물어보라 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 실컷 바람도 많이 피워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래가 그랬어. 안 그러면 당신은 부부 해로 못하는 거야. 갑은 해가 장생지죠. 생욕이니까 해 다음에 자잖아. 그죠? 생욕대 일어나거든. 그죠? 그렇게 자, 해 다음에 자잖아. 갑자가 욕지죠. 그죠? 경은 사가 장생지죠. 그죠? 사 다음에 뭐야? 어제? 그 욕지란 말이야. 이 나체도화야. 그냥 이거 머리에 그냥 집어넣어놔. 갑자기 오나 나체도화야. 그렇죠. 흑기 경호일주는 심해요. 남자 자기 마음에 든다. 뭐, 유부남이고 그거 없어. 완전히 뼈까지 싹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려. 그 남자 안 넘은 남자 있겠어요? 나중에 경험해보라고. 내 말이 틀렸는가? 또 경호일주 특색이 있잖아요. 경호일주 특색이 있잖아. 경금이. 여기는 무, 경, 어? 아니다, 아니다. 병기정이잖아. 경병충도 되죠. 시끄럽단 말이야. 전에 내 제자 중에 그 무속인인데, 강남이야. 그 자기 애인하고 이제 2층에서 가는데, 밑에 1층에 사는, 하필이면 그 1층에 사는 사람이 총각이야. 야, 너는 참 시끄럽겠다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자기 입으로 다 불어. 선생님, 안 그래도 천장이 들썩들썩 하는데 밑에 총각이 올라가서 두드리고 난다, 이거 시끄럽다고. 그만큼 시끄럽단 말이야. 왜? 이 화가 관이잖아. 관이지요? 네. 정관이야, 정관. 네. 남자가 자기 녹아내리잖아. 그 안 녹아내리려고 시끄럽지요? 그래서 시끄럽단 말이야. 자, 정기 있잖아, 정기. 예? 장생지하고 충되는 게 병지야. 이거 돌리는 거 배웠어요. 유니까 생욕대 노광세 병지야. 정묘나 기묘는 나체도화요. 병지에 앉아 있으면. 또 유가 개수이잖아요, 개수. 개수가 묘화가 추기는 게 뭐예요? 개유잖아. 이 세계야. 이게 국생도화라 해가지고, 갑자는 국생도화라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도화야. 이게 양기비 도화야. 알았어요? 그래, 이게 있는 사람은 전에 기묘일주야. 그것도 내한테 공부했어. 하여튼 학생들이 내 전부 공부시키는 거야. 그 처음에는 아가씨한테 그런 말 못하잖아. 스물 몇 살 된 아가씨한테.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꼭 자기 남자 생기면 나한테 오는 거야.
봐주세요. 그래서 야 이놈도 정력이 참 좋구나. 근데 이놈보다 너는 더 좋네 그랬더만 씩 웃는 거야. 자기도 안 그래도 남자친구 그래요. 아, 자기 다른 데 가면 막 거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내한테 오면 쪽을 못 쓴대. 그게 김효주야. 또 옛날에 나한테 그 보살이 공부하러 왔는데 나이가 많아. 그때 68살에 그래. 근데 이걸 가르쳐줬더니만 자기 친구가 요 일주인데 68인데도 이 남자가 몇 분이나 바뀌었어. 야 나는 하루에도 한 번씩 안 하면 안 되는데 너는 어떤데? 나는 벌써 30대 후반에 끊었다 그래. 68대도 식을 좀 모르는 거야. 요거나 재미로 그냥 알아두세요. 써먹지는 말고 써먹는 거 그대로 써먹지 말고 그냥 참 정력이 절륜하십니다. 요렇게만 써먹어. 알았죠? 또 나중에 배우는 그 곤랑도화하고 나체도화는 급탈을 많이 당해. 그 경월주가 전에 그런데 이 공군 소령이 얘를 건드린 거예요. 경월주로. 근데 얘들은 일찍이 성에 눈을 뜨기 때문에 유도를 해. 건드리게끔. 그 공군 소령이 이등병으로 제대하고 영창 가고 그런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모르면은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대부분 갑자일주도 급탈 많이 당해요. 12운성 조금 빨리 외울 수 있겠어요? 삼합은 생왕묘란 말이야. 그래서 갑목의 묘지는 미터지요. 그죠? 갑목의 목의 미지는 자 우리 여기에 육교점에서 목은 이 뭐예요? 이 목이제 죽은 나무 흙덕분하기 미토란 말이야. 아 이거 묘의 묘지구나 이렇게 알아란 말이야. 아, 네. 알았어요? 네. 또 축은 사유축이지 그지? 네. 금의 묘지란 말이야 경금의. 아. 그렇지요? 네. 술은 뭐야 술병이라 했지? 병화의 묘지 그죠? 네. 병화의 묘지 병화나 정화가 만약에 사화나 오화의 이 묘지를 찾으려면 술이 있으면 묘지야. 이게 만약에 손이다. 손인데 이 묘지에 들어가면 자식이 죽는단 말이야. 진은 신자진이잖아. 이 섭토잖아. 섭토 그죠? 그래서 수의 묘지란 말이야. 해수나 자수는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바로 볼 때 아 이거는 뜨겁다 그죠? 이거는 뜨거운 땅이죠. 술이 있으니까. 요거는 춥잖아. 쇠가 차갑죠. 아 그래서 금의 묘지다. 요거는 요 나무에 흙덮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범문이 언제 열리나요? 에? 범문이 언제 열리나요? 문? 충대는 거. 충대면 문이 열리잖아. 그래서 삼합은 12운성의 생왕묘야. 그죠? 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아이 참네. 자기 묘지에 앉아 있잖아. 네. 신사진이니까 뭐 수야. 자기가 쓴대. 묘지잖아. 묘지에 앉아 있잖아. 네. 그 이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뒤에 딱 있지. 자기가 절대 앞에 안 나서 야 앞에 나가서 데모해.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가 절대 안 나서. 왜? 묘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질 강하지요. 자기가 앞장서서 이건 한 사람 아니에요. 또 무인이라 했죠. 에? 어디 앉아 있어요? 병무인이잖아. 그건 뭐야? 장생지지. 이 장생지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바시락거린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많이 그랬을 거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본성을 따라가는 건데 자기는 많이 움직여야 먹을 게 생겨. 에? 열심히 움직여야 돼. 이 호랑이잖아, 장생지잖아. 이 무토가 산이잖아, 그죠? 에? 조용한 걸 좋아하고, 움직이는 싫고, 또 게을러, 또 못할. 여기 어디 앉아 있어요? 정은 유가 장생지를 했죠. 유사축이죠, 그죠?
축이 묘지잖아. 에? 절, 태자, 태지 앉아 있잖아. 근데 바쁘기는 바쁜데 바빠봐야 뭐야, 태니까 어린애잖아, 그죠? 태아잖아, 태아. 열심히 뛰어다니도 별 소득은 그렇게 없어.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별로야. 그게 또 지살이잖아. 바쁘기는 엄청 바쁜 거야, 그죠? 올해? 올해가 뭐예요? 오잖아. 그죠? 모르면 이제, 아니, 명료 공부했는데 뭐, 그러나? 그 오가 자생지죠. 네. 오, 인, 술이죠. 거꾸로 나가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인은 뭐야? 생, 왕, 묘를 했잖아요. 왕, 세, 병. 그 을해일주는 굉장히 활동적일 거야. 12 운성은 삼합 가지고 가면 생왕묘에 해당이 됩니다. 12 신사를 이것도 외우게 되거든. 명이 아니 어차피 육회에서 하니까 내가 금방지게 그 하는 게 아니고 뭐 명리를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잘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이것도 육회도 쓰니까 내가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12 신살은 이걸 외워야 돼. 겁살, 재살 이걸 외워야 돼. 나중에 명리책 한번 봐보세요. 나올 거예요. 요거 외울 때 위에 것만 외우세요.